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대해서 이 전현직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거세게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 이게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도 함께 폭발하고 있어서 자, 앞으로 이 검찰의 난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이렇게 폭압적인 사태에 대해서 검찰 현직은 물론이고 퇴직한 검사들이 모임에서도 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들이 이 성명을 발표하고 거기에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금 탄핵을 당하는 검사들 응원할 게 아니라 전국 검사들 별로 모임을 가져야 한다. 이런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검찰들도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더더욱더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한치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하겠다는 다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 이재명 한 사람 지키기 위해서 이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검찰청도 없애버리겠다. 자, 이런 게 지금 우리 이 사법부의 최진 입법 사법 또 이런 최진 현상이 아닐까. 자, 그러니까 지금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판사까지도 검사까지도 탄핵하겠다. 그리고 검찰 조직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 검찰뿐만 아니라 지금 입법 이제 사법부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지금 민주당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이재명 구속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지금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데 자, 현직 검사장을 포함해서 검사 60여 명이 야만적 사태다 또는 광기 어린 무도함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수 서울지검장, 김유철 수원지검장도 탄핵소추권 남용이다. 야만적 사태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검은 오늘 오후에, 전날 오후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발언 요지를 정리해가지고 검찰 내부망에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오늘 오전 11시까지 검사장급 간부들 포함해서 60여 명이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지금 여기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댓글 다는 형식으로. 이전 대표, 이재명과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검찰청 간부들도 댓글을 달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등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 무너질 줄 몰랐다. 자, 삼권 분립이 명확하게 규명된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서 입법부의 탄핵 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도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위헌과 위법 그리고 사법 방해 보복과 방탄이다.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도 자, 물극필반이다. 모든 사물은 극에 달하면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희는 그때까지 묵묵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검사장 등 간부들도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자,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 세력이 검사를 탄핵하는 것, 자, 도둑이 경찰을 때려잡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입법 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법 폭력이다. 자, 사리분별을 잃은 정치 권력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이상동기범죄와 이상동기범죄와 같이 그 피해는 누구에게나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여기 관련해서는 자, 박영진 정주지검장은 바로 지금 문재인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 쪽입니다. 자, 박영진 수사 지검장이 문재인 관련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9명의 검사를 투입해가지고 지금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문재인 그리고 딸 김정수까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유미 당원지검장은 몇 년 새 광기 어린 일부 인간들의 무도함이 빠른 속도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 일부 인간들의 무도함.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훗날 역사 앞에 이 죄를 어떻게 씻기려고 하는지 자, 궁금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도 자, 이런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시도가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치주의를 지키고 범죄는 반드시 처벌에 따라야 한다. 우리 본연의 할 일을 흔들림 없이도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영빈 청주지검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략적 목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탄핵을 남발하고 더욱이
특정 사건의 수사 검사들을 표적으로 해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이리 가벼이 탄핵을 한다고 하니 검사로서 참담할 뿐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이 검사들의 글을 보면은 지금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해서 글을 적고 있지만 자 검사장급들이 글을 이 정도면 자 안에서 얼마나 부글부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검사들이 국회의 탄핵 소추에 맞서서 집단 대응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도 나왔습니다. 박철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부 통신망에서 부당하게 탄핵을 다룬 검사님들을 응원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자 전국의 청별로 검사회를 열어서 논의를 하고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도 이렇게 적었습니다. 불법적인 탄핵 발의를 당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응원을 넘어서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할 상황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현직 검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전날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방탄 탄핵이다 그리고 자 이 위헌 탄핵이고 위법 탄핵이고 사법 방해다 보복 탄핵이다 다섯 가지로 정리해서 비판했습니다. 자 이 그 검사를 탄핵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줄어지지 않는다.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자 지금 퇴직 검사들도 이게 댓글을 계속 지금 퇴직 검사들도 따로 입장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검찰 동우회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는 명백하게 위법이자 이 파렴치한 검사 말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탄핵 소추안을 즉각 처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검찰 동우회 여기는 탄핵 사유가 근거 없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억지 논리를 앞세워서 이재명 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은 검사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자 불법 행위다. 명백한 위법으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한 직권 남용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래서 탄핵소추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탄핵소추의 부당함이 명백하기 때문에 즉각 기각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재명 사건을 신속히 재판해서 헌법상 상권분리 원칙에 따른 사법부의 입법 독주에 대한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사법부도 빨리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하라는 겁니다. 이재명의 재판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해가지고 삼권 분립에 따라서 입법부에 독주를 하고 있으니까 사법부도 견제를 하라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자 검찰 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입니다. 자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2011년부터 22년에 검찰총장을 지냈던 한상대 전 총장이 지금 9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검찰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전현직 검사들이 나서가지고 자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과 그 일당들 이제는 우리 사회의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자 자기들 이재명의 방탄, 이재명의 구속에 자 이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구속시키겠다고 하는 그 제법 법률적 제도적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 이들은 그야말로 범죄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검사들이 지금 단단히 지금 화가 나고 폭발했습니다. 자 그만큼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재명과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똑바로 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